들어가 싶던데요. 보세요. 담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 추운데 그래도 와서 운동해야 되니까 자 출발. 막 신나. 주춤아. 아이고, 어이구 주춤이. 아빠한테 왔다? 한 바퀴 더 뛰어! 한 바퀴 더 뛰어, 빨리! 퇴장. 이번엔 필드고 넓잖아. 너무 파워풀하게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사이드로 가서 지금 이거 이렇게 해줬잖아. 네. 골반이 항상 달리는 곳이야, 그렇지? 네. 하나도 했는데 골반이. 네. 얘는 이쪽에 있는데 골반이 이쪽에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틀어줘야 된다고. 네. 발모양 이거면 골반이 이쪽. 이거면 이쪽.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발모양만 잡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골반까지 틀어주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골반까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좋아, 천천히. 좋아, 골반 틀어, 그렇지. 골반이 밖으로 튕겨나간다, 그렇지. 안쪽 발 좋고, 안쪽 발도 좋아. 잘하네. 많이 좋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만족해. 오케이. 자, 이제 좀 더 빠르게 해볼 거야. 지금은 골반 틀지 말고. 그냥 사이드. 바깥 발만. 좀 빠르게. 그냥 바로 들어와. 쿵, 쿵, 쿵.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많이 좋아졌네. 지금 네가 안 보이지만 네 역동적인 모습이 돼, 지금. 네. 알겠지? 다시 가봐. 굉장히 역동적으로 되거든. 발, 바깥 발 좋고. 자, 호흡해. 이번에는 골반까지 틀어가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속도감 내서 해봐. 그렇지, 좋아, 그렇지. 훨씬 낫다, 그렇지. 엄청나게 역동적으로 보여. 좋아. 오케이 좋아. 다시. 오, 좋아. 오, 굉장히 좋아. 많이 좋아졌다. 야, 거의 왔잖아. 네. 이제 이 레더 이제 자세는. 그러니까 해봐. 다시.
그렇지. 골반 흔들어 가면서. 근데 그 골반 흔드는 게 이제 추이동처럼 네가 쓸 수 있어야 돼. 속도 내기에. 그렇지. 그렇지. 좋아. 방금 몇 개 좋았다. 자, 해봐. 다시 갈 때. 엉덩이를 왔다 갔다 추이동 해주면서 그걸 써야 돼. 오케이. 좋아. 호흡해. 이거 레드 안 힘들다는 사람은 뚜껑 맞아야 돼. 그래서 힘들어. 근데 그거야. 인식 차이야. 그러니까 발만 빨리 한다는 거랑 네. 내 스텝을 완전 습관에 바꾸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 네. 습관을 다 바꿔줘야 돼. 어제 배웠던 거예요. 화장실 스텝에 그냥 스탠드 서 있고 옆으로 갈 때 골반 돌리고 다시 스탠드 보고 오는데 이때는 반대로 가기 위해서 바깥발 다시 골반 틀고 다시 틀어주고 골반 틀고 다시 틀어주고 해봤잖아. 근데 그거를 오늘 좀 강하게 해보란 얘기야. 일단 천천히 해봐. 자, 오케이. 형 이제 좀 잡아줄게. 해봐. 여기까지 와봐. 괜찮아. 여기까지 와봐. 오케이. 자, 봐. 들어. 여기서 들어. 안쪽으로 들어올 때 골반 잘 하는데, 바깥발 할 때 골반이 또 다시 나가 있어야지. 골반이 처음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더 틀어줘야 돼. 그렇지. 골반이 좌우, 좌우 움직여줘야 돼. 이건 훨씬 더. 그렇지. 오케이. 더 틀어줘야 돼. 골반 옆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 다시 안쪽 들어온다는 것처럼 이렇게 틀어야지. 자, 근데 지금 또 할 때 안쪽 발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 데리고 와. 골반 바깥쪽으로 완전 빼내야지. 빼내. 바깥도 빼내. 그렇지. 더 빼내. 그렇지. 3포인트, 4포인트라 그래. 육상 원칙 룰은 팔 두 개랑 다리 두 개 4포인트야. 네. 4포인트. 4포인트. 네. 위축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야. 왜냐, 이게 더 운동에 적합해. 네. 이렇게 출발하는 건 없어. 한 팔을 쓰는가. 한 팔이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네. 눈 감아봐. 눈 감아? 눈 감아봐. 테스트해야 돼. 눈 감아. 오케이. 호연이는 오른발 잡이. 뛸 때 오른발을 쓴다는 얘기예요. 오른발 잡이인 사람들은 반대발부터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뒤꿈치 찍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발을 자기 어깨, 왼쪽 어깨선에 맞춰야 돼요. 너무 넓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봐봐, 앞으로 보여줘. 이 정도. 반. 앞발 찍고, 뒤꿈치 찍고, 왼쪽 발은 자기 어깨 기준으로 오른쪽 발의 반. 반에 맞추고, 이 뒷거는 이제 내가 오른쪽에 맞추는데, 반보다 좀 더 뒤에다 잡아도 돼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꿇고 손 어깨보다 더 과하게 잡아야 돼. 왜냐? 그래야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너무 짧게 잡는다. 팔에 힘이 덜 들어서 짧게 잡는다. 무게중심이 높아져요. 그렇죠? 넓게 잡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상체 힘을 길러야 돼요. 무게중심을 확 낮춰야 돼요. 게다가 누가 뒤에서 내 엉덩이 윗김을 불면 앞으로 쓰러지겠다라는 식으로 무게를 잡아야 돼요. 이때 너무 넓이 잡으면 기울어지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잡아서 내 무게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팔은 같이 쳐야 되니까 뒤로 끝까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 앞으로 땡! 하면 바로 그냥 앞으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보였겠지만 내가 오른손 오른발 잡이잖아. 네. 이 오른발이 내가 칠 수 있을 만큼 가장 크게 내밀어야 돼. 아, 어디로? 앞으로. 천천히 해볼게. 앞으로인데 딱 하면 앞쪽이 아니라 옆쪽으로 바깥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땡! 이렇게 안 됩니다. 땡!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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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자기 라인. 오케이? 하나, 둘. 네, 끌고 발 잡고 팔이랑 같이 스윙하시면 땡! 왼발 선에 맞춰야지. 아니, 그 뒷선, 그 뒷선. 하고, 아니지, 반. 그리고 반보다 좀 더 뒤. 그렇지. 좀 늦게 잡아도 돼. 그렇지. 바로 꿇어. 그냥 꿇어. 그 다음 오른쪽 손 짚고. 아, 니 라인을 어디서 잡았어, 임마. 여기 잡았잖아, 그렇지. 발 더 뒤로. 당기고, 무게 다 앞으로. 자, 땅!
근데 그래 넘어지게 해야 돼. 다시. 그냥 셋하고 3초밖에 안 되니까. 팔 더 뒤로. 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앞발이 그냥 앞으로 나갔잖아. 생각만 해. 땅 해서 빨리 나가겠다가 아니라 내 앞발이 저기 끝까지 나가겠다. 사이드로, 다시. 근데 앞으로 쏠리는 거 어렵다. 그게 더 빨라져. 앞발, 오케이? 아니지, 무게중심 하나도 앞으로 더 끌어야지, 그치? 앞발, 출발. 그렇지. 좋았는데. 아니, 얘는 하나이죠. 하나밖에 몰라. 오른발은 나갔는데 왼발이 왜 갑자기 직선으로 걸어봐봐. 오른발 진짜 좋았어. 오른발 왼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다시 이것만 기억해. 첫발 어디다 디딜지. 더 앞으로 팔 더 들고. 그래서 상체 힘이 중요한 거야. 자, 앞발 생각하고. 자, 출발. 폭발력이 팍팍팍 느껴져야 돼. 너 지금까지 근력 운동 했잖아. 순발력 운동 했잖아. 그걸 써야 돼. 느껴져야 돼. 상대방이 내가 뛰어오는 게. 그렇지. 그 나갈 때 앞꿈치로만 나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다 찍으면서 나가는 거야? 그럼 찍어야지. 찍고. 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몸 피면서. 아. 셋! 엉덩이 더 들고. 출발! 오케이.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야, 공을, 지금 오프 더 볼이에요. 공이 있는데, 우리 미드필더나 아니면 윙 쪽에서 공을 잡았어. 눈빛 교환 했잖아. 아, 그 출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동작. 폭발력을 서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 네, 여러분들, 저희 트라이 스트라이더스 왔고요. 그리고 우리 춥춥이 병원 갈 거예요. 자, 춥춥이 왜 이렇게 떨어, 춥춥이. 막 떨어? 춥춥아, 병원 가야 돼. 아유, 머리 안 깨꼈다, 네, 이쁜 새끼. 오늘 목욕 어떻게 시켜도 됩니까? 네. 뭐 돼? 네. 잘생겼으니까. 자, 우리 이제 약속해. 저쿨에 다 먹기. 아, 저거 손이 안 가요. 어? 손이 안 가요, 저거. 야, 너 항상 맛있고 재밌는 것만 할 거야? 나가 오렌지 사줘. 오렌지요? 그럼 귀엽나 열쇠. 제 사도 안 먹잖아요. 제가 귤 다 썩었어요. 야, 귤이랑 오렌지랑 비교한다고? 아니, 귤도 안 먹네. 하모면 오렌지 까기 싫잖아요. 야, 오렌지는 오른손이야. 아니, 잼이야. 아니, 근데 잼도 안 날리는데 어떻게 이거 훅을 날려. 하긴. 예. 그럼 뭐라 해야지, 그치? 예. 형 진짜 오렌지 좋아하긴 해. 아, 베리는 못 믿어요. 아, 왜? 네? 왜 못 믿어?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 베리는 이제 걸릅니다. 와, 고기 냄새. 인다잉. 네. 야, 고기. 야, 줄 서. 친구도 너도 하나. 야, 하지 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청석인데요? 먹어. 야, 진짜 죽인다잉.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오늘 좀 바쁘게 했어요. 나서
날씨 진짜 추웠는데 그래도 운동 하려고 했던 호연이가 잘했고 그다음에 장도 이렇게 다 봤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견인 차량 보관소입니다. 형차가 오늘 견인당했어요. 주차 잘못했다고.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저는 지금 된장찌개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양파랑 같이 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식재료를 오늘 장을 봐가지고 이제 사람다운 요리를 하려고. 뭐야? 저희 강원도 할머니께서 뭐야? 많이 해주시던 할머니표 된장찌개입니다. 할머니표 된장찌개야? 예. 맛없으면 할머니한테 지금 할머니 쉬어져 쓴 거 아니야? 제 아버지도 좋아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혼자 이거에다 밥 그냥 이거 밥도둑. 밥도둑이야? 예, 좀 짜긴 한데 일부러 짜게 해서 밥을 막 이렇게